나이는 어리고 연하 남자라 하더라도 고집이 무척 세요, 이 사람이. 근데 그래도 지 나름대로 노력은 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적으로, 가정에 충실하려고 노력은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이게 성격 차이로 막 부딪히는 점들이 많아요. 근데 무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원진인가 상충이 들어서, 원래 부부 사이에 공방도 들어야 되고, 뭐 산이 많이 막 이랬어야 됐는데 살면서 그런 얘기 안 했어? 한적 있죠. 초반에? 아니요, 애기 낳고? 재작년에 애기 애기 낳고. 낳고? 근데 이 애기 이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애기 이름이 참잘 지었다고. 네. 그래서 이 원래는 산이 많이 하고 막 이혼하고 막 그래야 진작에 끊어져야 됐었는데 진작에 막 부딪히고 그래야 되는데, 애기 이름이, 애기가 태어나면서 애기 이름에 또 부부의 연을 붙여놓는 이름으로 지어놨으니, 쉽게 이별은 하지는 못하지만, 위기는 또몇번 남아있어요. 그거는 언제냐면, 지금 올해가, 잠시만, 작년에 얘기했다고? 이혼 얘기가? 재작년? 작년인 것 같아요. 작년? 네. 근데 내년도 조금 수가 끓여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내년에 좀 부딪히는 운이 좀 많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있고 또한 좀, 또 한참 또몇년 뒤에 지나면은 또 공방이 한번더 들어오고 고비만 조금만 넘어가면은 이제 끝까지 산다 소리가 나와. 근데 일단은 본인을 보면은 어차피 집에서 일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네. 전에 잘 나갔다 하더라도 금전적으로는 지금 힘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거를 맞아요. 때려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직장을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눈을 왜 이렇게 굴리는 거야? 어? 맞잖아. 근데 다른 데로 옮기고 내가 때려치고 딴걸 한다고 해도 답이 없어요. 예, 그래도 가장 자신 있는 게이 일이야. 이 업은 못 버려. 근데 내가 여기에서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돈벌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경제 사정도 너무 안 좋고 내가 딴 데를 간다 하더라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내 후년부터는 금전운이 좀 많이 열린대. 희망적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내 후년부터 괜찮다고 하니까 내년까지만 조금 고생하시고 하다 보면 후년부터는 돈벌이가 좀 많이 나아질 것 같아. 근데 아들내미 보면 돈 진짜 많이 벌어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좀 머리가 똑똑해요. 그래요? 예, 머리가 영리한 아이라고 나오고. 근데 부모 품을 좀 일찍 떨어져서, 얘뭐 할머니 손에 자랐어? 아니요, 그러진 엄마 아빠가 키워? 않아요. 네, 저희가 키우고 본인이. 근데 내가 볼때 애를 보면은 머리가 영리해서 뭐 유학을 좀 일찍 보낸다던가 뭐 아니면 조금 이렇게 학비나 이렇게 교육 쪽으로 좀 투자를 많이 해주시면 뭐 언어 쪽으로 발달이 된 건지 아무튼 외국 생활하는 데도 있어서 얘 되게 잘 맞을 것 같거든? 그래서 돈 부지런히 많이 벌어야 될것 같아. 자식 복은 따라. 근데 그거를 아, 그래요. 뒷받침해 줄수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근데 네, 지금 좀 맞아요. 힘들어도 내 후년에는 괜찮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돈벌이 때문에 전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부동산을 다니고 있는데, 네네.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요, 딱? 네. 왜 해야 된대요? 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여기 말고 딴데 옮기면은 좀 나아지겠지? 그건 절대 아니래요. 지금 뭐 직원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쵸, 직원이죠. 근데 그걸 하면서 뭐 프리랜스, 뭐, 근데 뭐 아예 내 거를 차린단 말은 나오지는 않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주말에도 알바를 하고 있기는 해가지고. 다른 곳에 네, 맞아요. 나가서? 그럼 쉬는 날 없이 계속 일하는 거야? 쉬는 날 없이 그냥 하고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제 본인을 보면은 직장 생활 하지만 그거 하면서도 또 다른 뭐 프리랜서로 좀 자유롭게 할수 있는 일을 하라고 나오니까 그러면은 지금 뭐 평일에는 이 직장 나가고 주말엔 요 직장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 맞아요. 요거를 조금 몇 년은 좀 끌고 가셔야 될것 같아. 힘들어도. 한 군데에서 물 길러가지고 집에 갖다 주는 것보다 양쪽에서 물 길러서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 예, 좀 몸이 고되더라도 조금만 네. 노력하셔봐. 그러면 후년부터는 나아진다고 하니까.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맞아요. 아유, 열심히 사네. 그래도 건강운은 괜찮대요. 그래요? 예, 다행이죠, 제가. 그러니까, 예, 그나마 다행이고. 네. 맞아요. 건강해야 일도 할수 그럼 있는 거니까. 아빠도 괜찮다고 나오고, 건강도. 애기도 건강하다고 나오고, 뭐 별로 크게 근심 걱정수는 일단은 돈벌이가 좀 나아져야 되지만, 좀 나아질 네. 것 같고. 네. 뭐 엄마만 돈 벌이 괜찮으면 될것 같아. 뭐 요즘에 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너도 나도 힘들다 소리 하는 거는 다 마찬가지긴 한데 지금 하시는 일로는 나쁘지 않고 아빠는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빠도 뭐 하는 일은 나쁘지는 않는데 뭐 돈벌이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들 힘드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맞벌이 하면서 주말까지 일하겠지? 근데 뭐 직업이 크게 바뀌거나 이런 거는 보이진 않아요. 그냥 잘 버티면서 하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거 없어요? 제가 그 그리고 연차. 막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거 투자하지 마세요. 네. 알겠어요. 아니, 괜히. 근데 투자할 돈도 혹여나 나중에. 왜냐면 막 내가 벌이가 괜찮아진다고 해서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내가 사업체를 차리거나 이런 운은 조금 없어. 어딘가에 소속돼 있으면서 뭐 월급 받으면서 뭐 약간 프리랜서로 내가 한 만큼 이렇게 돈을 받거나 이런 식이 좀잘 맞지. 내가 무리하게 뭐 가게를 차려서 뭐 직원을 고용을 해가지고 크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돈을 벌어서 어딘가에 뭐 빨리 돈을 불리고자 뭐 투자를 한다거나 이거는 아닌 것 같고 투자를 원한다면은 뭐 땅이나 집에 묶어놔야 되고 그리고 하다못해 그냥 진짜 적금 들어놓는 게 본인네들은 돈 모으는 일이에요. 남편분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음 잘 잡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